식당 입구부터 맛집의 향기가 확 풍기는 곳. 이 많은 사람을 모여들게 한 메뉴는 바로 따끈한 쌀밥에 아삭아삭한 콩나물의 조합. 콩나물. 콩나물이 건강에 좋다는 거는 아이들도 아는 사실. 콩나물 듬뿍 김가루와 깨소금까지 넉넉히 얹어주면은 뭐 콩나물 밥이에요? 이름 콩나물 비빔밥 완성. 응? 이렇게 끝? 혹시 이대로는 뭔가 아쉽다 싶다면은 못해요. 못해. 아, 동생들 같이 넣으니까 설마. 그럼 한맛 나는 것 같아요. 주인장이 매일 아침 새로 만드는 이 무생채를 원하는 만큼 듬뿍 올려서 스트레스 풀릴 때까지 팍팍 비벼줍니다. 그럴 일 없겠지만 입맛 없을 때는 뭐 이 맛에 없겠지만. 비빔밥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유, 아, 우와. 아니 다들 많이 시장하셨어요? 왜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? 그러지 말고 저도 한 입만 주세요. 아? 넌 집에서 한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. 아, 무채를 넣어서 먹으면 콩나물하고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촉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부모님이 집에서 많이 그 콩나물 비빔밥 해주셨는데 그런 맛이 나서 진짜 자주 옵니다. 그리고 같은 비빔밥도 확 달라지는 비법. 아, 고추장 양념 대신 이 간장 양념을 넣으면요 감칠맛 나는 비빔밥이 됩니다. 새하얀 콩나물 비빔밥의 반전 매력. 이게 또 비빔밥 먹는 묘미 아니겠습니까? 따끈한 육수도 함께 즐길 수가 있는 콩나물 비빔밥의 가격은? 가격은? 2,500냥. 와. 아니 2,500냥이요? 이야 진짜.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최소 5,000원 이상인데. 아, 김치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. 맛도 이걸 좋고 건강에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긴 콩나물 비빔밥이 단돈 2,500원. 어디에? 나중에도 좋아요. 아 어디에? 요즘 짜장면도 뭐 5,000원, 6,000원 좀 해야 되니까. 안녕하세요. 이거 좀 식단입니다. 빵 하나 정도? 네. 둘이 먹어도 5,000원. 패스트푸드 집에 나가서 먹으면은 5,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? 근데 가격대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잠깐!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콩나물 비빔밥은 2,500원. 칼국수도 2,500원. 들깨 칼국수는 3,500원입니다.